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기맘이에요. 오늘은요, 제가요, 어제 29일 날 장이었었잖아요. 장날에 가서 딱한 개밖에 못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창이. 이제 세일하는 집에도 이제 뭐 물건이 없나 봐요. 어제 사온 거는 그 집에서 산거 아니고, 세일하는 집에서, 노부부네 집에서, 그 집에서 산거 아니에요. 그 모란장에 이제 들어가다 나면 첫 타게 그 집에 이제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그 집도. 근데 5천 원에 세 포트씩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에 3천 원 하는 거 레이블리 이런 거좀 보기 드문 아이죠. 이거 딱한 개가 있어서 제가 이거 샀습니다. 정말 뭐 엄청 크고, 요 목대도 꽤나 한 3, 4cm 막 그렇게 나왔어요. 이뻐요. 그래서 요거 하나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세일한 집에서도 좀 골랐었는데, 후에 오신 분들이, 구독자분들 뭐, 물건을 뭐, 진짜 좋은 것도 없고 하니까 좀 보기 안 됐어서, 그냥 다 드렸어요. 그분들 나눠 가졌어. 그리고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래요, 어제는 진짜.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동 저기 사랑방으로 갔어요. 우리 저 형제 농원가 사랑방 있죠? 그 집으로 가서 요 아이 이쁘죠? 이 아이 하나, 거기서 사랑방에서 이 아이 하고, 이 아이 이제 이름은 못 물어봤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같이 많이 갔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시끌벅글, 뭐, 사장님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 아이 하나 하고, 또 요거 하고, 사랑방에서 데리고 왔어요. 이쁘죠, 이것도. 이렇게 사랑방에서 두 아이 해서 데리고 왔고, 그러면 이제 요거 이 아이는 또 다른 집인데요. 그 집은 이래 밝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과 에보니예요. 사과 에보니 아직 물은 잘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이것도. 막 자구들 여러 개 여러 개. 지금 두 개밖에 없네.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자구가 쫙 나와 달리면 이쁠 거예요. 네, 이 아이하고 또이 아이는 이름이 로얄 에보니인데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입장도 두껍고 넓고. 근데 손톱 끝이 안으로 다 굽었어요. 근데 하도 특이해서 제가 요거 근데 이거 사장님이 팔면서도 다시 안 팔겠다고 그렇게 농담이겠죠. 취소도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제가 이거 딱 찜해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탐스럽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 특이하게 생겼어, 이게. 그리고 와이하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집에서. 여와이는 프랭크, 그러니까 이거 교배종인데요. 아이도 이쁘죠? 전 자고 달린 거 하여간 잘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자고 달린 게 없네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은. 나는 자고 달린 게 좋아. 이렇게 하나씩은 달려야 되는데. 예, 이것도 이쁘고, 또막 손톱끝이 진짜 뾰족뾰족하니 이뻐요. 제 마음에 딱 드는 걸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다육이가 이제 슬슬 이제 눈에 이제 이쁜 걸로 보여요. 요거 한달 전에만 해도요, 다육이 의사 공방님이 뭐 고르면은 저도 그거 같은 거로 하고, 몰랐어요. 막 이래. 눈에 뭐가 좋은지 그런 것도 잘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고를 수 있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다육이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요. 이상하게. 미쳤나 봐요. 다육이 미쳤나 봐요. 밥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렇게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쁘죠? 그리고 이거 희한하게 이거 싸게 잘 데리고 온것 같아요. 얼마나 막 그런지 몰라 크고 그렇죠. 이것도 창종류예요. 창종류 해야겠다. 하고 그리고 또 요거 산집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아이하고 아래 두개 키워보라고 선물로 주셨고요. 이렇게 하루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뭐 지금은 그 무슨 병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식사도 못하고 집에 바로 왔어요. 그리고 이거 알바는 지금 이거 뭐 꽃이 하나 올라와요? 이게 볼품은 없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꽃이 하나 쫙 올라오고 있네요. 이쁘죠, 이것도? 이건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혼자 이것도 떨어지고 뿌리도 내리고 하네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그냥 혼자 알아서 이렇게 잘 커주네요. 조그만한 거 이제 사다가 심었는데, 이거 많이 컸어요. 모란장에 진짜 이제는 그 집이에요. 아, 그거 창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거 알고 나갔어요. 그 사장님께 전화 드렸거든요. 오늘 창 들고 오시냐고. 그런데 창은 이제 없다고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우물쭈물 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또 나가서 이제 궁금증을 풀어야 되겠죠? 이래 해가지고 찍어서 영상 올렸습니다.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좀 궁금하시죠? 아유, 오늘은 어떤 것이 나왔을까?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으니까. 어쩌다가 못 나간 날은, 아, 오늘은 또 뭐, 좋은 게안 나왔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일찍 나가서 또 촬영해서 또 올려서 또 여러분들 보여드려야지 하고 나왔던 거예요. 다음 장에는 제가 이제 전화를 확실하게 물어보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 제가 찍어 올리고요. 많이 없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나는 이제는 수독해야 되겠어요. 세일 하는데 물건은 이제 그 집안 다 빠진 것 같아요. 그 집도 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제가 잘 확실히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종류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요, 제가 일찍 나가서 이제 맡아가지고 좀 이래 구독자분들 오면은 나눠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하면은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거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 너무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하, 진짜 흉터 하나 없이 이렇게 키웠다는 거.
쟤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좀 염려되지만은 좀 잘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농장하고는 온도 차이도 있고 습도 또 이거 아무래도 농장애가 뭐 키우는 데는 아무래도 선수들이죠. 우리는 진짜 따라가지도 못해요, 저는요. 그래도 하도 이쁘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요. 저도 열심히 농장에 가서 이제 이거 낱낱이 파헤쳐서 어떻게 키워오는지 제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가서, 기술면. 이거 기술이에요. 이거 키우는 것도. 그런 것좀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좀잘 키워봐야 되겠죠? 이거 뭐, 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전 밥을 안 먹어도 이거 다육이는 사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